5억이라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 금액의 눈이 멀어가지고 쉽게 동의서를 발급해주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린 부분들은 김포 시의 커다란 정책 결정의 오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의견을 참조해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기를 마사유와 김포시에 강력 건의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화상 경마 도박장은 폐쇄되어야 되고 정부의 마사회 정책도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